게스트 할 가지고 있어. 내 말 방송하니까 욕심 낸다. 원래 그때. 형 이제 방송 왜 하는 거야? 처음에 너무 헤비하게 하면 안 돼. 초콜릿? 초콜릿도 있었어? 아, 이제 디저트니까. 맞아, 맞아. 빨리 먹는 거. 저는 군대 있을 때도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는 게 문제고, 자극적인 음식, 식단. 그리고 늘 먹는 것만 먹어요. 맨 김밥에. 김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단조로운 식단을 너무 빨리 먹는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아, 저도 근데 아직 못 고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음식을 좀 빨리 먹는. 네. 아, 빨리 드시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먹어요. 전 빨리 앉아서 빨리 먹어요. 어, KBS 별관이네요. 여기 저, 어머니, 저 라면. 아, 형, 나 라면 좋아하시는구나. 나 라면 좋아해. 나 여기 무조건 라면. 여기 자주 와서 나 부대찌개랑 라면 맨날 먹어. 아, 진짜? 부대찌개 1인분이 나와. 그럼 형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아, 땡초라면 가겠다, 땡초라면. 아, 땡초라면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라볶이도 맛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라면 하나, 라볶이 하나, 부대찌개 하나? 부대찌개 먹을래? 저 부대찌개 먹을게, 좋아요. 부대찌개 여기 있죠, 어머니? 그리고 만두 하나. 너무 먹어. 나 만두 너무 좋아해. 아, 만두? 거기다가 형, 저는 진짜 쫄면 하나만 먹을게요. 야, 진짜 너, 야, 우리 길... 아니, 사실 먹는 거니까 지금. 쫄면을? 쫄면, 난 쫄면. 어머니 지금 한 분인데 지금.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지금 면 요리를 시켰대요. 분식집에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전현무 씨 식습관이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네, 저도 라볶이 라면. 라볶이 라면 아, 면. 아, 너무 맛있어요. 라면 뭐 면은 다 맛있지. 쫄면 뭐. 아, 라볶이도 너무 맛있더라고. 아, 아이고야. 아우. 우후. 면은 라면이지. 나는 라면 좋죠. 아, 라볶이도 맛있겠다. 이거 먹어. 잘한다니까 여기. 잘한다니까. 야. 더 맛있게 드세요. 잘 계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 개를 메뉴로. 어우, 세 번 씻고 삼키는구나, 그냥. 라면은 좀 오래 씻기가 좀 그래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잖아, 원래. 아, 맛있다. 라면이 사실은 오래 씹으면 맛이 없어.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때 넘겨야 좀 맛이 안 싶고요. 거의 한 세 번 씹나? 천천히 먹는 건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못 먹겠다. 근데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 몸은 좋아질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기 좀 덩어리감이 있는 상태로 넘어가면 뭐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즙이 돼버리면 저는 좀 힘들어요. 라면이 세 개가 맛이 잘 어울려. 다 먹었네? 어. 엄청 빠르네요, 형. 안 먹어. 안 매워. 땡초인데. 안 맵다고요? 형 매운 거 잘 드시나? 아, 진국이야. 아. 뭐가 매워? 뭐가 매워? 매워. 밥이라도 말아 드시지. 새우가 또 안 먹더라고, 잘. 내가 다 먹었어. 새우가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되게 천천히 먹는 낙쟁이야. 지금 라면을 두 개를 안 드셨어요, 어머니. TV를 보다 보면 케이블 채널에 저희 한 3, 4년 전 방송이 막 나오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요. 너무 내 모습이 싫어서. 시청자들에게 미안하다 싶을 정도의 비주얼이에요. 사실 보여지는 직업인데 뭐 잘생기진 않더라도 보기가 싫으면 안 되잖아요. 아, 분해! 약간 노지현 선생님 느낌이야. 분해! 조금 더 보니까 약간 노지현 선생님. 노지현 선생님 줄 알았어. 동갑을 만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알죠? 77년생들 말 안 듣는 거. 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 죽을까 봐.
이대로 살다가? 아니 그냥 곧 죽을까 봐 진짜. 최근에 저희 대학 동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가 다 의사들이잖아요. 200명 모여 산 얘기가 이제 한 명씩 갈 때가 됐다. 어머나. 확률적으로 그래요. 외모가 예뻐지려고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건강을 생각하는 거. 저희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저희 의사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조차도. 아 그렇죠. 이거 좀 그 거의 마지막에 좀 약간 무섭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교수님이 실제로 전현무 씨가 곧 죽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돌연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직장인에서 누가 뭐 방송에서도 누가 연예인 중에도 누가 다 40대 돌연사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왜 죽냐 그러면 뭡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죽어요. 특히 그게 늘어난 게 식습관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식습관이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전현무 씨가 뭐 오늘 뭐 귀가하시다가 쓰러지고 갑자기? 응급실 와서 죽었다. 그러면 의사로서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게 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전현무 씨 결과를 보면 네. 키 173에 78kg에서 체질량 지수 BMI는 26.1 정도로 약간 높고 네, 체지방률은 26% 정도세요. 근데 혈액 검사에서 보면은 콜레스테롤도 높지만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거의 1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지금도 이 순간도 심장혈관, 뇌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네. 그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나요? 네, HDL 콜레스테롤은 네. 좋은 콜레스테롤. 걘 높으면 좋은 거. 걘 높으면 좋은 거. 그게 왜 높으면 좋습니까? 걘 오히려 혈관에 있는 그런 지방 찌꺼기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적절한 비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현무 씨 식단과 우리 대부분의 주변 식단을 보면은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사실 그 빨리 먹는 습관이 저도 이게 빨리 먹는 습관은 이게 좀 고치려고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장에서 호르몬들이 막 올라와서 이제 다 먹었다 그만 먹자 이제 숟가락 놓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 느낌이 오기도 전에 아무런 식욕 억제 효과 없이 절제 없이 막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제 5분 내 식사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한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지혈증 위험이 한 1.8배 더 높고 그다음에 지방간은 23배 더 높아진대요. 빨리 먹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아마 먹는 양이 줄 거예요. 적정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아, 그럼 이제 어떤 좋은 습관을 들여야 사실 이제 건강하게 좀 살을 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습관 하나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거. 근데 이게 아마 다른 다이어트랑 큰 차이가 대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많은 예능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맞아. 하는 거. 그렇게 할 때는 그 끝나고 나면 너무 빨리 돌아가요. 다시 또 그냥 바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지속하는 어떤 습관 하나를 살짝 더하고 그렇게 한 4주간 하면 평생 습관으로 그중에 한 가지라도. 그래서 한 10년, 20년 후가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홍윤 씨 분석에서는 하나는 어린이 식판 식사라고 해서 자기가 먹는 양을 인식하면서 보는 그런 걸 했습니다. 양을 좀 줄이는 거군요, 일단. 네.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식욕 조절을 위해서 식사 전으로 양치하는. 양치요? 네. 양치를 하면은 입안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염분기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맛을, 식욕을 좀 당기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양치를 하고 나면은 거기는 이제 화학 성분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재석이 형이 먹는 걸 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치인 것 같아요. 봤죠? 식사하시고 바로 하세요? 하고 바로 목소리까지 진짜 목소 저는 좀 양치를 한다고 전 치죠 양치를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역시 그래요? 왜 이 소리 나올 때까지 아니 우리 그 빨리 먹는 40대 전현무 씨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전현무 씨에게 드린 첫 번째 솔루션은 1인 1샐러드 네. 1인 1샐러드 야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풀떼기 진짜 많더라고. 아, 저도 이 저기 채소는 네, 두 번째 솔루션은 20-30 식사법. 그래서 천천히 20분 동안 식사 시간을 잡고 30번씩 씹으면서 천천히 먹는. 어렵다. 전현무 씨가 이렇게 빨리 먹는 게 아마 머릿속으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신 게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어떻게든 있죠. 시간을 아껴서 다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 누구랑 같이 먹느냐를 잘 활용하셔서 20분 이상 먹는 거를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래도 가끔씩은 천천히 먹는 게 이제 몸에 배는. 어떤 여자친구가 계시잖아요. 같이 먹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불편함 없어요. 늘 기다려요. 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만큼 천천히 먹고 건강하게 먹고 오물오물오물해서 예쁘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좀 그 연습을 좀 자꾸 하고 본인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죠.